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세션 B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윤경입니다. 오늘 세션 B2의 주제는 교육과정 2.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과정과 수업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초, 중, 고,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해주시는 세 분은 발표하실 때 차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이현주 중등교육과장님, 인천 별빛초 박시우 학부모님, 인천 신정중 조영찬 학부모님, 인천 백학초 이영순 선생님, 농곡중 유병석 선생님께서 세션 B2에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는 인천 송원초 김현미 선생님 외에 다수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발제자, 온오프라인 참석자,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분 선생님들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기실 때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인 서효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서유선 선생님께서는 현재 인천 부내 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사로 재직 중이시고 교관형 전문자학습공동체 도들양지평화학교 세우미 넘버 6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유선 선생님께서 손님이 아닌 모두가 주인되는 우리 반이란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분해초등학교 교사 서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데 무거우서 막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전좀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제 주제는 손님이 아닌 모두가 주인되는 우리 반이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세 가지는 저희 반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감, 곰곰이 보다 보면 사실 학년과 또는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우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과연 학생의 주도성이 발현되는 교육 과정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 반 친구들하고 했던 사례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우선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는 특히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거 해도 돼요 선생님 이 보드게임 해도 돼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꾸 허락을 구하지 그냥 선생님 저보도게임 할게요 라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누적된 어떤 문화 속에서 젖어든 발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반 아이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할까 보면 첫번째는 아이들을 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주체로서 만들어 갈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 삶 속에서 삶하고 분리되지 않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인 참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이라는 건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소통도 있지만 아이들끼리의 소통도 적극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성공의 경험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하에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세 가지 사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말이 막 빨라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학교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반 선거라고 했는데요. 함, 그야말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혁신학교에서 근무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과연 학급의 선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렇,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당일 날 입후보자를 하고 거기서 바로 뭐 준비된 멘트를 날리고 그냥 이렇게 선거가 진행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떠오르는 게 보니까 아이들이 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에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입후보자를 확인해 보통 부모님들의 어떤 압력? 뭐 이런 푸시?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자기가 진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학기 동안 역할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정도?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전 입후보 등록을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온라인 어떤 설문 같은 것들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후보자를 봤고요.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 반 전체 친구들이 어떤 학급을 원하는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네 네 번째 보이시는 후보자 간 토론 또는 총중과 후보자 간의 토론이 참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었토론의 시간도 갖고 본선거도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해서 쭉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왔고요.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아까 사전 이프보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구글 설문지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문 통해서 미리 받고요.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꼭 이프보자 하는 친구들만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프보를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반, 어, 우리 반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받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반의 리더로서 갖췄으면 하는 역량도 미리 받았습니다. 이포보를 그 하는 친구한테는 내가 리더로서 어떤 역량이 나의 장점은 뭔지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좀 받아보게 했었고요. 왜 이렇게 추가질문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서 한 5, 6명 정도를 구성했고요. 참고로 아이들이 1학기 때는 선거관리위원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저주저하는 친구들 이주 많았어요. 근데 1학기 때 해본 걸 봤잖아요. 2학기 때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이걸 어떻게 뽑아야 할까다가 하 아이들이 가위바로 하자 그래서 가위바로해서 5에서6명 정도가 뽑혔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2학기 친구들이거든요. 완전 신나게 막 하고 있었던 경험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예요. 선거관리원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부여를 굉장히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 선생님의 이 말에 따라서 움직인 로봇이 아니라 큰 그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전준비 때 이런 식의 준비들을 하고 선거 당일 날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끼리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그 우리 반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였는데요. 함께 공약 만들기를 했습니다. 입후보자가 어, 결정이 되잖아요. 사전에. 그리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국어 시간에 저희가 선거팀을 만들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한 팀에 하나씩은 들어가서 그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반에 필요한 진짜 공약이 뭔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폼에 미리 우리 반 비전을 함께 들었던 이유가 비전이 이렇게 나왔어 우리 반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약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공약의 조건은 만들 때 공약의 조건은 이세 가지를 좀 정해봤습니다. 구체성이고 실전 가능해야 하고 세 번째를 좀 중시해야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약속들인지 그런 것들에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쭉 모든별로 공약들이 나오면 갤러리 투어를 통해서 쭉 한번 어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를 또 설문식으로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함께 공약 만들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제외 그 오늘의 발표 주제가 그게 되는지 혹시 기억해 보시겠죠 저 이번 친구 중에 한모둠이 학급 전체가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원했기 때문에 그반그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쭉 풀어나갔습니다 이야기를 갤러리 투어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함께 공약을 만들기 보다 면이후보자 친구들이 요 그걸 쭉 봐요 가장 많은 원하는 공약이나 아니면 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전을 보면서 자기가 집에 가서 내가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준비할 것인지 소견문 속에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선거 당일 날 저희가 소견문을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이런 걸 원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소견문을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유권자하고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요. 사실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이게 뭔가 해서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네, 아니나 달로 이 학기 딱저 임원 선거 하는데 질문이 쏟아지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또 재미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꼈던 게 후보자간의 토론도 상당히 좀 과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친구를 약간 말로 좀 눌러봐야겠다라는 어떤 기세 싸움이 후보자간 토론에서도 진행이 돼서 어좀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저 아이들의 배움의 어떤 성장이 좀 느껴졌다라는 게 좋았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딱 보시면 아이들 되게 신나하죠. 저희 모의 선거처럼요 실제적으로 순서를 쭉 만들었습니다 명부 확인도 하고요 투표용지도 배부하고요 투표도 하고 개표 발표도 하고 결과 발표까지 줄세워있는거 보이시죠 저희 진짜 투표장 가면 줄 세우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다 해봤다라는 거 되게 놀라운 거는요 이걸 준비할 때 아이들이 유튜브도 막 보는 거죠 공부도 좀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아 찾아보라고 <laughs> 이런 식으로 소감문이 쭉 나왔는데요. 되게 처음 해봐서 감동적이었다. 내지는 혹시 빨간색으로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뭐라고 돼냐면요저 <laughs> 이거에 완전 좋았었어요. 괜찮은 사람이 뽑힌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 말이. 아, 이 한마디, 이 아이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반 선거 과정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았다고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동체잖아요. 학급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선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존중의 약속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어과 한 단어만 재구성을 했고요. 참고로 막 여러 교과를 아우를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혁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원에서만 이렇게 재구성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접근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다양한 교과를 묶는 순간, 선생님들이 아, 난 됐어. 난 못해. 당신이 하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냥 한 단원 내에서도 이런 재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쭉 사례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달을 우선 살아봅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통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약속 정하실 때 뭐부터 하시냐면 학기 초부터죠. 저희 첫날부터 첫 주부터 어떻게 하면 약속을 막 정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한 한 달만 뒤로 넘겨 보시면 한달 동안 아이들이 살아보잖아요. 그 살은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 내내 여기 앞에 비워둡니다. 솔직히 교장교무 선생님께서 왜? 뭐 저희 초등학교는 환경 게시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든요 했나 안 했나? 오시면 황당해하시죠 왜 비어있냐고 <laughs> 근데 저희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비워놓습니다 놀라운 건요 아이들이 한달 후에 얘들아 이 앞판이 비어있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까알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비어있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실 앞판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만나는 아이들마다 그렇습니다 어 비어있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선생님이 한달 내내 비워왔지 그랬더니 몰라요 선생님 왜안 하셨어요 원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교신 아빠는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2월달에 다 꾸며놓으시기 바쁘세요 바른말 써라 선생님께서 원하는 학급상으로 다 넣어 놓으시는데 아이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비워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한 질문 가지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 달을 살아봤는데 너희들이 학급 살이라면서 되게 많이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나눠 나눠 보자. 올해 1학기 때 하는데 64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개개가 다있지 않고 유목화 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로 유목화 시켰더니 아이들이 아 이런 걸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심지어 불편한 점 나눌 때 아이들이 어, 애들이 이런 걸 불편해했었어요? 라고 되게 놀라운 것들도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애들이 되게 이런 걸 불편해했네요. 이렇게 불편한 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유목화를 시킵니다. 이게 1단계였고요. 2단계는 당연히 불편했던 점을 나눴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뭐 해야 하죠?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걸참고로 위에 이대로 아이들한테 줍니다. 아이들이 6 4개의 어떤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으면 모든 별로 라벨지에 다 붙여서 그러니까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한 모둠씩 다 줍니다. 참고로 여기 왜 워드 정리하시냐고 어떤 선생님들께서 묻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글씨체를 이미 알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거를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자기 글씨체 그대로 하면 누가 불편했는지를 아니까 그래도 약간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이, 이 소위 보죠이 일을 했던 당했던 친구 내지는 했던 친구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다 이렇게 워드를 치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워드를 하고요 모든끼리 유목가 시키고 그 결과물을 역시나 갤러리 투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이죠. 중요한 건 불편한 점을 유목과 시킨 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3 단계로 아주 간단해요. 불편점 알아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유목과 시켜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반의 약속을 정해 보는 걸로 이제 공동체 약속을 정하고요. 어, 이 약속을 정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께 좋은 점. 저 굉장히 잔소리가 많거든요. 제가. 이 존중의 약속을 정해 놓으면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집어 보라고 하고요. 저뭐 예를 들면 사, 4번이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면 어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는요. 막 늘어졌었어요. 네가 뭘 잘못했고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걸어 저랬고 이랬고 막. 이이 공동체 약속을 정하면서 아이들이 우선 게시판에 이제 의미가 부여됐죠 아,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 그 이런 거를 우리가 약속을 지켜 나가겠구나 목표는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서야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키고요 아,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 굉장히 이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 약속을 재정리하는 걸로 이제 끝내요 선생님 저 이거 없어도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싹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아직까지 텅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몇개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 이제 공동체 약속을 정했으면 저희가 아이들끼리 어떤 성장의 이야기들도 나누어 달잖아요 개별적인 성장을 함께 할수 있는 독서 토론을 좀 진행해 봤고요. 아, 어, 관련 교과는 역시나 저희가 독서다운 10차시하고 동아리 시간 10차시를 했고요. 독서 동아리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두 번째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서 동아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 봤어요. 선언명으로 하고요. 어, 리더가 정해지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네 명이서 리더를 우선 다 정하고 리더 친구들에게 제가 우리 반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가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 자리 비잖아요 그두 자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들어가 봐라고 해서 되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당연히 몰리죠 네 번째 혹시 보이세요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친구들한테 너희 원하는 데다 들어가 해놓고 얘들아, 한번 봐봐 몰리는 팀 있지.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동아리를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모든 모둠이 성공적으로 좀 이어질까. 너희를 다 내려놓고 누가 누가 이렇게 조합을 좀 다시 재조잡하자고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아이들끼리 자기를 벗어놓고요. 어, 선생님 a 라는 친구랑 b 라는 친구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기가 너무 제, 죄송해요. 개막 모둠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모둠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했고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정을 좀 보시면 다섯 권 고르고 자기들이 읽고 싶은 걸 골라요. 다섯 개 모둠이 자기가 읽고 싶은 걸 고르고 옆에 숫자 보시면 이 책을 며칠 동안 읽을 것인지도 논의도 하고요. 끝나면 저런 팬더 스티커를 붙여서 다 과정도 우리가 알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독서 동아리 자기들끼리 진행할 때뭘 얘기하느냐? 혹시 사실 확인 질문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솔직히 저 1학기 내내 요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독서 토론할 때는 사실 확인 질문보다는 생각 질문, 적용 질문, 저희는 적용 질문을 라면 질문이라고 별칭을 좀 보거든요. 나라면 너라면 우리라면. 그래서 적용 질문이나 생각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서 토론을 쭉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해서 드리고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또 생기시잖아요. 담임 교사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지? 풀어놓고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나? 한 시간씩 돌아가면 산모덤에게 머물러요. A 그룹을 한 시간 지난 줄 했으면 다음 그룹에 B 그룹 들어가고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멤버로서 참여를 합니다.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을 당연히 미리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정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리더를 원래 한 명씩만 정했잖아요, 그렇죠? 뭔 일이 벌어졌냐면,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다른 친구가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혹시 헛땡 우라는 친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반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친구예요. 이게 그림만 그리고 절대 집중 안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리더를 하면서 너무 너무 잘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밴드에 올린. 자기가 오늘 이 질문 가지고 친구들하고 대 이야기했다라고 저희 학급밴드에다 올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방법이 달라졌대요. 포스트잇 붙이면서 질문 붙이고 너무 너무 자세하게 잘 읽게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있는 친구도 계속 안 읽어오고 저에게 약간 좀 혼이 나는데 따로 상담받는 그런 친구였는데 나중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는 재미가 이렇게 재미 있고 리더를 한번 시켜봤어요. 저 친구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친구는 놀라운 일이 이 친구가 읽었는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우선은 물어봤죠.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대요. 어 알았어. 나 사실 확인 질문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확인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읽었는지 아닌 건지까지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잽싸게 세 가지 예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원인 제공자로 만들자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 목표를 향해서 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원인 제공자는 부모님들이 왜 청소하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아이들이 왜 청소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그러시잖아요. 부모님이 청소하네 하는 순간 아이들이 원인 제공자가 누가 돼버리는 거죠. 본인이었다가 갑자기 부모님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 속에서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도록 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성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아마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저 학급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 씀 아마 그런 공감대에 대해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서유 선생님께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국어과 교육 과정 재구성에 의해서. 어, 학급 선거, 토론,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교육과정이 학급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거리와 또 많은 방향성들을 보여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발제하신 내용은 종합 토론 시간에 다른 서, 여러분들과 어,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정 선생님이십니다. 최현정 선생님께서는 현재 인천 경연 중학교 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학교인 인천 경연 중학교 학교 자율 과정 담당 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최현정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설계하는 경연 SA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에세이가 뭘까요? 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경연중학교 현재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학생이 설계하는 경연 SA컨퍼런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청라에 위치해 있고요. 인천 최초로 유초중 통합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한학 한 학년에 이제 내 학급씩 운영되고 있는 되게 작은 학교이면서 굉장히 특색 있는 학교인데요. 이렇게 어,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경연 SA 컨퍼런스라는 어떤 활동을 가지고 좀 저희만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고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시고 이 교육 활동,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경연 SA 컨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기 이전에 학교 자율 시간 도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학교 자율 시간 도입이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말씀, 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자율 시간 도입의 논지는 16 플러스 1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16주 동안은 교과 수업이 그리고 일회 분량은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교육과정 총론에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과정에서도 또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이 일주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학교 교육과정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아까. 장학사님께서 질문하, 질문해 주신 것처럼 s 이가 그래서 뭐야라고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s 이는 Student Agency의 약자로 학생 주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연 s 이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학습자가 직접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후에 자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연 s 이 컨퍼런스가 무엇인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6주간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가 필요한 문제를 설정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제 탐구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설계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협력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교과 융합수업 기반 학생 주도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옆에 초록색 상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조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로 저희 어 1학년 친구들 중에 이 SA 컨퍼런스 2022년 SA 컨퍼런스에서 우, 최우수상을 받은 친구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대주제로 학생들이 어 1학년의 교과 중 아, 주제 기반, 아 죄송합니다, 주제 중심 교과융합 수업에서 주, 도가조 융합 수업에서 마을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청라지구 청소년문화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서 이 친구들이 도서를 읽고 자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SA 컨퍼런스 주간 동안 스스로 탐구를 실천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2021 경연 SA 컨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연 SA 컨퍼런스는 2021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학생에게 가장 먼저 자율성을 주자라는 것을 모토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무학년 무학급으로 자기 주도 탐구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또한 학생이 주도해서 상호 평가를 할수 있도록, 즉 하, 교육 활동의 모든 활동을 아이들 중심으로 짰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혹은 또 저희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IB 교육 과정의 일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했더니 어, 아이들 굉장히 즐거워했고 탐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무학년 무학급으로 운영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섞이다 보니까 어, 선배랑 좀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매번 이동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런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가 주체가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인기 투표로 전락하기도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이주는 너무 긴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네 가지 보완점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가 2022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를 좀 골자로 삼아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1 6 플러스 1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 중심으로 학년 학급 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급 내에서 자기주도 탐구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s a 컨퍼런스를 위해서 어떻게 기반을 구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네 가지로 나0 0 plus 1,000 plus 1,000 plus 1 0 선생님들께서 서로의 교육과정을 먼저 훑어보고 교과관의 연결 지점을 찾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중심 수업을 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생기부 기재 방안을 마련해서 에세이 컨퍼런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촘촘하게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거치고 그리고 1인 1책 나독, 다독, 도서 읽기라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16 플러스 1주로 재구성된 실수에 따라서 어 마지막 1주에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 탐구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19일 동안 예선과 본선 발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중심 통합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주제중심 통합 수업이 사실 중등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저희는 학기초 워크숍을 통해서 학년별로 주제를 같이 정하고 교과별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템플릿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맡은 2학년에서는요. 주제를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라고 잡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한번 짜봤는데요. 특히 부제로 동아시아라는 테마를 설정해서 다양한 교과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제를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과를 맡고 있어서요 한 학기 한권 읽기 프로젝트와 함께 이 내용을 진행하였는데 어, 동아시아 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한 학기 한권 읽기를 교과용화 프로젝트 수업과 평가로 실시했습니다. 어, 저는 금요일엔 읽어요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금요일에 한차시만큼은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그때 읽는 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라는 책을 같이 1학기 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조금 연결하고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엔 읽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학습지에도 이렇게 금요일엔 읽어요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학습지가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는 텅텅 비어 있죠, 학습지가. 아이들이 뭔가 읽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질문에 답하기도 어려워하고 질문을 만들어 내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이 진행되면서 다른 교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또 책에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어 아이들의 이렇게 내용들이 점점 차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과정 중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매 시간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지를 제출했을 때다 이. 피드백을 적어줍니다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혹은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피드백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토론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학기 한권 읽기 수업을 프로젝트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우,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고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학기 한권 읽기 기반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제 중심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다른 교과랑 연결 지점이 많은 책을 고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템플릿을 짤때 기술 과정, 과학, 영어, 역사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겠다라고 먼저 정해 주셨을 때어 이 책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같이 보시면요. 챕터가 저렇게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세계 지구의 날,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세계 관광의 날, 도시의 날처럼 어, 저희 세계에 이제 존재하는 날짜별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세계 시민 교육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요. 어, 이 내용들을 같이 교과 내용과 연결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 주차별로 매주 이 챕터에 관한 내용들을 읽고 아이들이 독서일지를 쓰고 또각 어,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런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 파란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연구 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너네가 딱한 가지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해봐. 그리고 국어 시간에 앞으로는 그 탐구 과제를 실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미션을 하나 줬는데요. 너희는 지금부터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야.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가 이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돼.라고 미션을 줬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미션을 가져왔느냐. 세부적으로는 개별 주제 탐구를 위해서 너네가 동아시아 국가를 탐방할 거야. 동아시아 국가를 탐방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고 했을 때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딜 갈 거다 어, 어떻게 탐방을 할 거다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인터뷰를 할 거다 라는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가 원래 사실 제일 연계가 어려웠는데요 수학이 이제 그 당시에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단원이 있어서 마침 동아시아 탐방을 위한 예상계획 수립하는 내용까지 연계할 수 있어서 무척이, 무척 뜻깊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로 보여 드리는 건요. 아이들이 이제 활동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끼리 모둠을 한번 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매 시간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저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무엇에 대해서 탐구할 건지 논의를 합니다. 어, 이 작품은 실제로 아이들이 마지막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동아시아, 즉, 일본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렇게 직접 조사한 사례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실제 시뮬레이션을 자기네들이 해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보도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가봐서 이렇게 어, 사진을 찍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어, 음. 아, 앞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나 사라졌는데, 죄송합니다.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과학 시간에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고 생물종 다양성의 나를 읽고 나서 꿀벌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발표 자료를 구성해서 도쿄에 가서 탐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계획을 수학 시간에 수립한 것을 같이 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중심 수업이 운영되면서 동시에 에세이 컨퍼런스 로드맵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연수 팀 매칭이 이루어진 다음 1차 주제를 선정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지도교사 매칭도 하고 가정통신문 발송한 뒤에 2차 주제도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했습니다. 결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을 7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진행을 했고요. 평가 및 홍보를 7월 19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어,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어, 나독다독 도서 읽기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소리가 날까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안 될까요? 네. 아이 영상은 이제 나독다독 도서 읽기라고 해서 저희가 아침 독서 시간에 학생들한테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어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사주고 그리고 독서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학년별로 정해진 주제 그리고 그 주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 융합 수업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탐구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탐구 주제를 뒷받침할 만한 책을 하나 골라서 선생님한테 신청하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요, 저희는 피드백을 합니다. 도서 목록을 주고 아이들이 도서를 고르게 했을 때잘못 고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주제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어서요. 피드백을 계속 주고 받고 저희는 일정에 따라서 에세이 컨퍼런스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학년 같은 경우는 마을, 2 학년은 동아시아, 3 학년은 세계시민 및 진로로 이렇게 주제를 구성했고요, 주제 중심 수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이 주제를 먼저 제출을 하면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주제를 뒷받침하는 도서를 제출한 도서 목록을 제출하면은 도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한 내용인데요. 어, 왼쪽에 보시면은 연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양식인데 학생들이 주제를 먼저 정하고 나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저렇게 다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선생님들께서요. 어, 연구 주제가 너무 협소하다 혹은 너무 방대하다 현실적인 가,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해결 가능한 문제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제를 정한 내용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도서를 선정한 내용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주제 옆에 이제 제목 도서의 제목과 그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입력을 해서 구글폼으로 다 받아서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받아본 뒤에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각 학년별로 이 책은 어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은 아이 책은 너의 주제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했을 때 어, 저희가 지도교사 매칭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위함이냐면요, 저희가 어 실제로 7월 8일부터 15일 동안 이 7일간에 어, SA 컨퍼런스 탐구 주간이 운영될 때 1-1교실을 편성해서 요 20분간 지도교사 피드백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년별 전학교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이거는 피드백 해줄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에 맞추어서 아, 이 팀은 내가 맡을게 하고 맡아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마을이 학년 전체의 주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가 놀이 시설로 생기는 문제점들. 청라 6단지를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할, 없,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마을과 관련된 주제를 정했고 그 옆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맡을 모둠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예약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다음에 1-1 교실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보여 드렸는데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실천이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8월부터 15일까지 운영을 했고 1-1 교실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피드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어,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제의 시스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SA 컨퍼런스 이 구글 클래스에다가 자신의 활동을 업로드해서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제만 올려두었고요,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오늘 오늘 활동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했습니다. 실제 탐구 주간 동안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이고요. 어, 저렇게 자유롭게 음, 탐구를 실시했습니다. 어, 간략한 과정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일자별로 학습지를 가, 배부를 합니다. 이 학습지는 뭐, 큰 양식으로는 어떤 탐구를 해야 된다 혹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어, 리드만, 가안만 주고요. 내용은 아이들이 채우는데, 이래서 4교시 동안 활동지를 작성하고 탐구를 한 뒤에, 어, 모든 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갑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잘 발표할 수 있게끔 스피치 연수도 하는데요. 이 스피치 연수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배웠더니 앞에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산출물 제작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사, 이 만든 산출물에 대한 영상인데 혹시 영상 플레이만 가능할까요? 아, 네. 3학년 산출물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실험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 실험 영상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사만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실천적인 활동들이 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7월 18일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학급 발표가 진행이 됐고 이 학급 발표를 진행한 팀 중에 어 1위가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교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 전교 발표를 통해서 모든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발표를 한번 보여 줄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 저희는 특이하게 초중이 같이 이 모든 교육 활동을 운영 중이라서 초등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같이 이렇게 친구들이 상을 탄 것도 보이시죠? 최우수 한 팀, 우수상 세 팀, 장려상 다섯 팀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제 평가가 중요한데, 저희는 역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역량 평가 매뉴얼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대표적인 역량 7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때 이제 역량 평가를 한 결과,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성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상위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창의융합적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일곱 가지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만점을 준 걸로 봐서 어, 자기들을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활동의 의의를 이렇게 두 가지 소감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1학년 두 친구가 이제 적어줬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조금 같이 보시면요. 어, 이, 이 모현 친구가 하나의 주제를 깊고 심도 있게 파고들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모영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연구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궁금증과 우리 연구 결과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해서 저도 이 소감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물론, 이, 어, 저희가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올해 2년 차고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 시, 모든 교과 선생님들께서 16조로 감축하는 데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특정 교과 선생님께 굉장히 문제가 가중이 됩니다. 국어과가 전부 다 도서를 피드백한다든지 또 주제가 사회적으로 몰리면 사회 선생님들이 더 이게 힘들어지시겠죠. 또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언을 드리자면 학기 초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같이 교육과정을 검토하시고 또 협조적인 분위기를 마, 만드셔서 아 연구부나 학년부가 같이 조금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께도 연수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내용이 정착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제 p t 를 준비했고요. 저희 교육 과정 안에서 녹아든 어, 학교 자율 시수에 대해서 학생 주도성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마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게 우리 학교도 가능할까? 아마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정 선생님께서는 202 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나왔던 학교 자율 시간을 16 플러스 1 시간으로 인천 경현 중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내고 주제 중심 통합 수업, 1인일책 나독 다독 도서 읽기. 경연 에세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러닝 바이 두잉 이라고 하죠 어 이런 사례들을 구현한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아,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종합 토론 시간에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번째 발제 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대훈 선생님은 현재 인천신영고등학교 사회교육부장 으로 재직 중이시며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 고 교육부 평화통일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재구조와 탐색 연구 등 여러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박대훈 선생님께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신영고 시민의 날이라는 제목 으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발표 후들은 그 경연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학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또그 앞서서 분해 초등학교 선생님께 발표하셨는데 오늘 어떤 느낌이 저는 드냐면 어쨌든 국가 교육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초중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 정말 내가 교사로서 꿈꾸고 있는 좀더 나은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겠구나. 어, 매우 다행이다 오늘 온 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오늘 오기 싫었던 표현인 거고요 <laughs> 사실 제가 지금 몸살이 굉장히 심각하게 온 상태여서 3일 날 저희가 되게 큰 사업을 하나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바로 이 내용이 3일 날 마무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크게 끝내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예, 갑자기 온몸이 아픈 느낌인 거죠 어,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매우 다양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 교과 시수가 부족해진다. 운영 절차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교사들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예, 방금 전에 경현중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서 자율적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하지만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그래 대부분 현장의 교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또는 운영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라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리고 수많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예, 바로 그런 고민과 실천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기에 나와 있는 좀저 그림은 저희 학교 제자가 저를 그려준 건데 닮았나요? <laughs> 어, 저 그림 마음에 드는 이유는 제가 좀 평상시 그 MBTI로 보면 ENTJ인데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데 전도석이 저를 동글동글하게 그려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면서 저거를 계속 제 이모티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유교육부장으로 현재 계속 일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내용 중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어, 특히 저 지필공사 지필고사 문항지 검토란 라분 보이시죠? 예, 고교학점제에서 또는 수많은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교과부장들은 평가 업무를 담당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부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이제 학생자치활동 업무를 빼주는 바람에 조금 홀가능해진 것 같은데 교사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업무를 빼주니까 다른 일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교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보호자님들 그리고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현장의 교사분들 또는 온오프라인 모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현장 하나 하나가 역사가 될 것이고 좀더 나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러면 누굴까요? 인천시원고등학교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경현중학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16%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이거를 제안했던 저희 학교 제안의 제안자이기도 하고 기본계획서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교직이 4년 남은 교사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교사인 거죠. 어, 그러면 이제 4년 남은 선배 교사가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일을 이렇게. 제안하고 함께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동료 교사들에게 이걸 제안했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 정말 선선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교사는 이럴 때 정말 내가 정말 교단의 길을 너무 잘했구나. 이런 좋은 동력에서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등학교에서 특히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기부에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인데요. 수업량 유연에 따른 자율적 교육까지 운영했을 경우에는 저렇게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매우 구체적으로는 보통 교과의 과세특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개인별 세특이라는 개세특이라는 두 개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확장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학생 주도의 교육과정을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주면 생기부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학생 입장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렇게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진로 집중형, 학습몰입형, 보충수업형, 동아리형, 융합 프로젝트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려는 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진로 집중형과 학습몰입형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융합 프로젝트형입니다. 신용 과광 학교는 저 중에서 융합 프로젝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PPT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생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교사는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좋습니다. 방금 경연유학교 선생님도 그러시고 박대원 선생님도 그러시고 자율적 교육장이 좋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아 근데 이거 힘들잖아요. 이거 힘든데 해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저로서 제가 경험자로서 조그만 솔루션을 좀 드리고 삽니다. 세 가지 의 솔루션을 드리고 할는데요첫 번째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참여시켜라. 오늘의 이 어, 발표와도 굉장히 관심 어, 맹점이 다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 어, 어떤 자기 효능감이 있는지 설명해라. 구성원들에게요. 세 번째 계획서는 기본 계획서로 가볍게 시작하고 세부 계획서는 이후에 두툼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먼저 첫 번째, 학생은 학습자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습자가 교육과정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함께 계획하는 거죠. 평가의 영역은 교사가 담당하지만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부분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주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 부분을 내놓으셔야 돼요. 아,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 학생들과 함께 할수 있구나. 나의 동료구나.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이면서 새로운 동료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확실하게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아까 경현중학교 선생님께서도 자기 효능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그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아마 이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대와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의 가장 자기효능감이 높음으로 뭐냐면 수업을 수업답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수업답게 하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 총론에서 국가교육과정태에 우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 즉 교사교육과정을 짜고 학생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켰을 때 수업다운 수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생기부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고 라 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입시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동교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기본계획서이죠. 세부계획서를 보통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금 학교 사회적 교육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계획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다들 쓰러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제가 수많은 학교의 그 담당 연구부장 선생님들의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몸살 날 지경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 건데 계획서는 기본으로서 가볍게 가시면 좋겠다 거기에는 운영 방뭐 목적이라든가 운영 방침 같은 것만 간단하게 기록하시고 그 이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동료로 하면 학생과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면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을 같이 태워나가면서 두툼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채워져 나갔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세울 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협의회란 교사와 교사끼리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협의, 학생과 학생과 협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연간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민의 날을 운영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나요 보통 학교에서 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교사들이 몇몇이 모여서 연초에 연간 교육과정 짜서 적당히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죠 사실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불만이 생기냐면요 시험 일정이죠 특히 그 일부 학교에서는 휴일 날꼭껴 가지고 시험 일정을 짜는 데가 있어요 그럼 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 하겠죠 그런 연간 계획을 짤 때도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의 행사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사와 함께 연간 일정을 짜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몰리핑이라든가 프로젝팅이 여러 가지 학습모형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요소인데요 시일성을 지향하는 대주제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고등학교의 만약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주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대주도 속에서 실제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또하나 특징이 더 있는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 연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수많은 활동가와 전문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수업을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의 수많은 활동가와 전문가가 그들이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여기, 이 안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자정 기본교육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저렇게 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다를 게 없죠. 운영 근거 넣고 운영 목적을 넣고 다만 운영 목적에서 제가 수많은 교사들에게 주의 깊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학생들의 결정권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것,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계기로 삼을 목적을 가지라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을 쓸때 복사하기 무여넣게 하시거든요. 다른 학교 계획서 보시고 복사하기 무여넣게 하다 보니까 목적을 잊어버려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난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목적에서 분명히 내가 가져가는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앵을 써 두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운영 방침에도 이제 그게 들어가겠죠. 저는 이 운영 방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주의깊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권리와 책임감을 가진 능동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대주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 시민 단체와 연계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막히는 부분을 저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아 그래 맞아. 지역사회 시민과,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융합 프로젝트이거나 또는 진로 집중력이나 학습 몰입형이란 사실이 있었지 라고 다시 수업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획, 활동, 예산까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예산은 2천만 원이야. 그럼 아이들에게 예산을 알려 주고요. 거기서 출판비는 이 정도 예산을 예정을 잡고 있고 강사비는 이 정도로 잡고 있어. 물품 구입은 이 정도를 할 거라고 보여 준다면 아이들이 각각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요구서를 저에게 제출하고요. 저는 행정 담당으로서 그걸 지원할 뿐입니다. 이게 굉장한 효능감이 생겨요.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외부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저희 학교는 예산을 저희가 다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본 운영 계획은 사실 저렇게 보면 어, 시기를 결정을 하고, 저걸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도 당연히 저렇게 나가겠죠. 기대 효과 활용 예산까지 넣으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실 좀더 세부계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저기 활용 예산에서 어느 분에서 어느 영역에 얼마를 쓸 것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게 최종적으로는. 이번 11월 3일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사용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서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계획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알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짜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달두 달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두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금 전에 제가 학생들의 시민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교사들끼리 작용을 하는 이런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구현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을 기획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19가 갑자기 왔고 어느날 갑자기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집에 있게 됐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들어갔죠. 아이들을 직접 만나도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기도 힘들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더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만큼이나 격차도 심해졌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다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왔던 창의적 험 활동이나 자유 활동, 학생 자치 활동, 교과 수업을 융합하는 학생 주도 융합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생각은 시흥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운영위원들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자치회를 뭐 임원이나 간부라고 부르지 않고 운영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운영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회 회의라든가, 기획회의라든가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그러면 융합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안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까? 자율적 교육활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저희의 결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가야지 이유는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였죠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운영 형식을 학생 주도 융합 프로젝트로 정했고요 운영 시기는 학기별 1회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1년에 두번 운영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 운영이 되지만 그 과정은 연중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정해야 되겠죠. 어, 어떡하지? 그래.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민주 심을 양성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교사 학생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해 보자. 그 안에서 자율성, 연대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를 실천해보자라는 목표를 잡았고요. 시민성을 가지고 개인과 마을, 국가와 세계에 관심을 두는 그런 전문가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적해서 갔겠죠. 제가 조금 전에 대주제를 선정하는 게신용고등학교 특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민의 날이 올해로 네 번째입니다. 그네 번째 시민의 날에 각각의 주제가 모두 다릅니다. 제가 1차, 2차로 표현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민의 날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민의 날 때는 공감과 이해. 왜냐하면 시민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2차 때는 실천 편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구를 위하라고 확장했고 이번 엊그제 있었던 12월 3일 시민의 날은 넥스트 노멀이었습니다. 넥스노멀은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었 노멀과 뉴노멀, 넥스노멀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멀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었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고 개발하면서 인간이 성장해왔었죠. 그런데 뉴노멀 시대는 뭐냐면 그런 인간에게 자연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게 됐죠. 그리고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노멀은 다시 노멀의 시대가 아니라 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 즉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로 나가보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넥스트 노멀이란 주제를 정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대의 주제는 학생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과제 기술사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도 이론의한 명으로 저도 주제를 제시합니다. 재밌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넥스노멀은 놀랍게도 저 학생들이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쉽게 결정이 됐고요. 저희 시민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 연중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경 프로젝트이고요. 하나는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신용고등학교에서 2019년부터 계속 해왔었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시민의 날로 합쳐져서 저에게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2022년 학교 민주시민교육국제포럼에서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이 접경 프로젝트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신용등학 학생들은 자신이 했었던 것들을 외부에 나가서 매우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게 시민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반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것 말이죠. 저희 접경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마을로 먼저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뭔가를 해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기사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을과 관계된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참여형 지도를 만들죠. 이걸 커뮤니티 매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마을 그리기입니다 드로잉 아카이브라고 저희 이름을 정했고요 마을을 그려서 자료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이걸 휴먼북, 사람 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을과 사람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듭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저 책자 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는 저걸 만들까요? 신용고등학교 위치한 지리적 특징 때문입니다 신용고등학교는 아주 오래된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옛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신도시라 보통 불려지는 검단과 청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국제도시라 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성남동이라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겠습니까 세대, 인종, 경제적 이유, 뭐 종교 수많은 이유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무도 불구하고 그그 그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묘한 분위기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석경 프로젝트의 대주제. 그니까 접경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고 그 아래 슬로건이 뭐냐면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을과 삶이라고 하는 휴먼 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500권을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피드 파일로도 뿌렸습니다 올해는 피드 파일로 더 많이 보내기로 하고 책자로는 200부를 만들었습니다 모나미 프로젝트는 이름에다 보다시피 모두가 나는, 나오는 더 나은 미래잖아요 신용과대학교 학생들이 위치한 위치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들은 시민인데 어떤 시민일까요? 선배 시민이라고 후배 시민도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신용과대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마을 사람들은 선배 시민이 되겠고요, 마을의 아동은 후배 시민이 되겠죠. 그래서 선배 시민 그리고 만나는 방금 휴머묵 같은 게 있었다면 그러면 후배 시민이 마을 아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 2019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저 사업의 특징은 신용과 다학케 학생들이 작가가 되고 직접 사파가가 되고 편집자까지 합니다 그리고 동화책으로 만듭니다 출판사에서 하는 거는 출판만 합니다 저희가 편집과 디자인까지 한다는 게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하죠 저렇게 한 다음에 저거를 동화 구현을 하고요 동화 구현 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과학 부스를 열어서 마을 아동을 초대합니다. 대개 어, 도 안타까운 거는 2019년에 첫 대면을 한 이후로 2020년, 2021년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오랜만에 거의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4년 만에 만났구나 해서 되게 반가워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동들이 컸거든요. 6살 때 참여했는데 10살이 돼서 찾아왔어요. 되게 어떤 느낌인지 짐작하시죠? 자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화를 구현하는 장면입니다. 동화 구현이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책을 펴놓고 읽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낭독도 동화 구현이긴 한데 신용고등학교 학생들은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칸퉁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대로 다시 본인이 표현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입힌 다음에 저렇게 같이 상황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동들을 만나서 자기가 쓴 동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죠 그리고 과학부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 이번에는 62명의 아동들이 왔고요 예 저희가 이제 62명의 아동을 만나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만나는 상황에 학교에서 사실 아동을 62명이 온다는 얘기는 아동만 62명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보호자가 따라오잖아요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원래 저희는 50명을 예상했는데 신청하신 분 64명이셔가지고 모두 다 수용하기로 했고 두 분이 안타깝게도 모두 두 아이가 못 오지 못해서 62명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민의 날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율적 교육 과정이든 아니면 프로젝트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시민이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자 즉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그저 소비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 소비한다는 게 되게 비극적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소비를 하는 걸 넘어서 창작자로서 생산자로서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저런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부계획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부계획은 모두 학생들이 짠 겁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물론 교사인 저는 목적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학생과 논의해서 저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전문가는 교사가 아예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런 모든 세부 계획의 내용을 학생들이 시간계획을 짠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기 시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건 1학기였고요. 이번에 2학기 때 세부 계획입니다. 시간표가 조금씩 달라졌음을 보시고 계신가요? 예. 뭔가 주제도 달라져 있죠. 그렇죠. 보시면 어떤 걸볼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수업이 있어요. 저기 보면 학생들이 교사가 되는 수업이 지구인이라고 1학기 때는 되어 있는데요. 2학기 때는 학생 교사의 수업의 제목이 S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head standard teacher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더 미래로 나가는 교사가 되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수업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가겠습니다 자, 일교시. 일교시는 저희가 보통 워밍업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요, 무작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루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같이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하는데, 일학기 때는 저희가 신년필수이라고 그래서 지구에 대한 영상을 보고 또 그걸 가지고 소감을 작성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2학기 때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주제가 생소함으로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전체가 모두 강당에 모여서 넥스트 노멀에 대한 주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교시로 들어가는 거죠 2교시의 수업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1학기 지구인 수업 주제고요 지구인이란 말에서 핵심을 보다시피 1학기의 대주제가 지구를 위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주제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거는 제가 넣지를 못했으니까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 대주제에 따라서 수업 제재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살짝살짝 살짝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 조금씩 조금씩. 첫 번째는 실천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백신 공유 전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아프, 아프간니스탄 문제도 나왔었고요. 지구를 위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예, 건강 불평이라든가 친환경 뭐 그린 마케팅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수업제를 짜는 겁니다. 좀더 세부 계획을 들여다 보면은 어, 저희가 난학년 같은 경우는 한 수업을 개설했던 수업 개수가 54개였고요 이번 2학기 때 수업 개설 개수는 82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82개 의 수업을 개설해서 2교시 한번, 3교시 한번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 학생들은 수업을 개설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은 수강 신청을 합니다. 뭐 수강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인원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관련된 체험 활동을 반드시 하게 됐습니다. 50분 수업에서 출석 체크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시간을 빼고 20분 동안 주제 발표, 20분 동안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 활동이 교사인 제가 봐도 저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 저는 담당자라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교실을 배회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때 체험 활동 볼 때마다 아,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수업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천편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하나는 노동인권이었고요 오늘 좀 재미있는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와서 수많은 또 낯익은 교사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작년에 저 수업에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오픈했습니다 오고 싶은 교사는 학생들은 와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 수업에 강화여고 학생이 참여를 했었어요 2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어, 이 아이가 작년에 신용고 시민회에 참여를 했는데 어, 그거를 자소서에 썼다. 되게 너무 고마웠다. 생기부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 행사지만 교육 활동이므로 생기부의 기록이 됐고 본인이 그걸 바탕으로 뭔가 했겠죠. 그래서 자소서 기록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게 역시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가졌고요. 자 이건 백신 공유 전략을 발표했었던 학생의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저런 수업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교사들도 많이 하셔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다행스럽게도 좋은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수업적 경험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현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그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면 학생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렇게 학생들이 에스티처라든가지원이라든가신년인신현학당 같은 형태로 학생 교사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켠에서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거 작년에 실천편이었거든요. 그래서 15팀이 저런 형태의 정책잔을 했었는데요. 정책잔을 참여했었던 학생이 당시에 영상에서 기,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볼 때마다 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교사로서 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 그래도 갈 만한 길인 거라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발표했었던 정책 제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 중에서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학교 후문 쪽에 통학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책 제안 중에서 주차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주차 문제는 2022년 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개설된 사, 수업이 하나 있는데 그 수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정책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 수업은 학생자치와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천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인정교과서입니다. 저도 이제 집필자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신혼고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학생자치와 사회참여를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 학생들이 저 수업에서 어떤 사회참여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정책제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정책제안으로 구현시킨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 참여 수업에서 해서 학생들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확산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노동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 문제, 둥교길 안전권 확보 프로젝트였고요.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었죠. 구청장 후보들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후보자는 답을 했을까요? 예, 바름대로 답이 바로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답이 왔고요. 그리고 현재 저 부분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학생들이 자신이 정책안을 발표를 했고 수업에서 다시 프로젝트로 사회 참여로 구현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이행되는 거잖아요. 학생들 가지고는 효능감, 주도성은 어떤 거지 짐작 하실 만 하시죠. 학생들이 1학년 때공통사회 교과에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청원도 가능하고 정책전도 가능하고 법률 발의도 가능하고라는 걸 배웠겠죠. 그러고 나서 시민한테 정책전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회참여 교과서에서 참정권을 실천한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4교시는 오픈 강좌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6교시때 진행을 했는데 오픈 강좌는 저희가 휴먼 콘서트, 즉 사람책 콘서트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저렇게 전문가라든가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사람들은 이분들이세요. 바로 오픈 강좌의 실제 주인공들은 학생들이 마을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세요. 저분들을 다시 학교로 모셔서 저희가 저분들에게 수업을 듣는 겁니다. 휴머브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은 왼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노동 활동을 해왔었던 활동가시고요. 이총각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동일방직 사건에 그리고 오른쪽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분이 오셨죠. 이분은 마을 약사세요. 학생들이 가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따서 기사화 시켜서 마을과 사람에 넣었고요. 저 분이 와서 이제 강사로 섰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이 동네 출신이었던 거예요. 되게 이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만난 사람이 다시 학교라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우리 동네 사람이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시민의 나라라는 장이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한 공간에 만나는 그런 장이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학교 학, 학교에서 자율적 교육 과정을 학생 주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역량 중심의 힘 있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교사 교육 과정이든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든 학교 자율 적 교육이 이름이 뭐든 간에 교육 교육의 공동체들이 같이 디자인한다는 게 의미 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방향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개혁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사회 참여 이런 과정을 제시하는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운영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생기부에 기록합니다. 예. 고등학교라는 특성이죠. 저생겨에서 빨간색 부분을 보십시오. 저학생은 어느 부자의 전문가가 되거나 어느 부자의 진로 희망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저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창작 동화 힘 일어날 수고 작가였고 번역가라고 써 있는데요. 예, 저희 동화책 번역본도 나옵니다. 이미 계속 나와서 주변에다문화가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어, 무려 4년간의 이야기를 함께 담다 보니까 어렵기는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11월 19일 오후 3시 EBS 특집 다큐를 보시면 저희 신용고등학교 시민의 날 전체가 참전권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 모든 내용이 언제라고요? 11월 19일 오후 3시 EBS 특집 다큐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정말 교사로서 꿈꾸는 세상이 빨리 오겠다.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숨도 안 쉬고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박대훈 선생님께서는 인천 신영고등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 (16) 플러스 1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 학생들 요구를 고 학생들 교육적 요구 학,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운영들을 어떻게 하는지 시민의 날 운영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 (11월 19일) 오후 3시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짧지만 저희가 종합 토론 시간에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합 토론을 위해 토론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잠시 필요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장 참가하신 참가자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을 하실 때는 세 분의 발제자 중에 누구에게 질문하실지 밝혀주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별빛초등학교 학부모로 참여한 박시우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세분 선생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박대훈 선생님께 한 가지 이게 도움 SOS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별빛초가 이제 행복배움학교를 도입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조금 행복배움학교 마을 연계학교 학부모로서 참여하시는 교육에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 다 좋으셨는데 박대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인천 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아 다시 한번 좀 자신감도 갖게 되고 아 어떡 내가 내가 나의 작은 미흡한 이런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 인천 별빛 학교에 조금 도움을 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조금 생기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 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나 또 주변을 보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 행복 배움 학교 이런 말씀 여러 가지 창의 교육 자율 학 수업이 돼서 조금은 약간 뭐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시는 부분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있는 우리 학,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 입시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인천시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바라보는 교육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 또한 사실 그럼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선생님께서 그런 이런 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한테 한 마디 좀이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저의 강의 기다리면서 옆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워낙 메모를 많이 하고 계셔서 누구신가 했더니 보호자셨군요. 정말 너무 너무 다행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사가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제가 고등학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신흥고등학교는 시민의 날을 운영하고 저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매년 5%씩 4년 입학 성적의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순위 말해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인천 서구에서 저희가 이위입니다 4년제 대학 입학률이.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게 학교 홍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시 1차 연세대학교 합격자가 인천 전체 특목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년간 저런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 학교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많은 행복 배움 학교, 혁신 학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그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입시를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입시를 바뀌어 야 맞지요. 입시를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시민성을 기르는 걸 포기할 것인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가면 아이들도 성장하고요. 대학을 잘 가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민으로, 어떤 어른으로 잘할 것인가는 명백하다고 보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현장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언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어,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기 전에 어, 인천 경연 중최현정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관 상대 단별하게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제 중심 통합수업 운영을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부분일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2020년부터 이제 여러 교과 연계해서 한 학기 한권읽기를 프로젝트형으로 교과 융합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사회과 선생님들 혹은 과학 과선생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어 중학교 2학년에 무슨 단원을 애들이 배우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년의 다른 교과에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사치 어 뒤져보다 보면요,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교과에 대해서 한 번씩 교육과정을 훑어보시면 그 지점들이 속속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어, 이 주제 통합 수업을 운영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정말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산발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교과에서 그냥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주간을 정해서 혹은 주제 통 중심 수업 운영 뭐 기간을 정해서 어 주제가 계속 계속해서 다른 교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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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사전 질문 중에서 그 인천 분해 초등학교 서유선 선생님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등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어 자치를 학생자치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선생님의 학급 운영이 상당히 그러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한 학급자치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저 영역에서 좀 느껴지는데. 어, 가장 큰 어려움은요. 주변 동료로부터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학생 자치 활동이라는 건 함께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조금 더 크게 할수 있고 솔직히 하나급이 아닌 학교나 학년 단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여파가 훨씬 더 커지는데 자치 활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많이 설득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그 주변 동료들을 좀 설득시키는 게 살짝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런 게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좀잘 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른 식의 성장을 이루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면 그 다음은 다른 성장, 다른 성장 하는데 매년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어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은 다 되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못하면 오늘 집에 잠이 안올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 받겠습니다. 네. 저는 자을보짤 정도까지 그런 질문은 아니고 요 오늘 최윤경 장학사님 계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부모,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연구학교를 이제 발표, 선생님 학교 간의 교류 를 발표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 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자면는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도 이제 중학교에 가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약간 강의 형식 세미나 형식으로 찾아가 가주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 중, 초등학교까지 가는 강의보다는 오히려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아 이런 교육을 갖추면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이런 약간 내년에 내년, 향후에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책 제안 말씀하신 부분들 네, 잘 적어서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2020년까지 교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인천 교육의 앞날이 밝고 또저 또한 어, 교사로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 제 8회 인천 혁신 교육 한마당 B2 세션에서 교육과정 2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션에 참여한 발제자 분들의 소감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신 순서대로 서유선 선생님, 최현정 선생님, 박대원 선생님 순서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좋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례 듣고 많이 더 많이 아이들을 좀 푸시겠구나, 더 많이 조금 <laughs>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 <laughs> 참석자 명단을 안 볼까 하다가 살짝 봤는데, 거기 저희 현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전임 교장 선생님도 계셔서, 어, 무척 심장이 떨린 채로 왔, 왔거든요. 아, 근데, 아,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임 교장 선생님은 못 오셨지만, 어, 전임,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는 와주셔서, 네, 어,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올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초등과 고등의 사례를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안심하실 필요가 없는 게원윤교장님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거나 <laughs> 줌으로 보시거나 이럴 수 있어서요. 일단 제가 아이들과 또 동료교사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상대에게 놀랄 준비가 돼 있어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마음을 잘 간직해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세분선생님의 저는 팬클럽에 가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여기 계신 학부님들도 모 함께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오프라인 참석자 선생님들께 참석자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션은 교육과정 투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우리 인천 교육을 위해 어떻게 학생 주도 교육 과정과 수업을 만들어 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발제자 선생님들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교육공동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손 흔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